이철희의 정치 쇼.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그대에게 과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민주당은 미루고 미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5일 성희롱이라고 판정하자 마지못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남에겐 가혹하고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한 민주당. 오죽하면 소속 의원이 부끄럽다고 했을까요? 국민의힘 역시 큰소리칠 입장은 못됩니다. 그대 양당은 정의당에게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에 엄격했는지 성찰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그렇듯이 남의 눈에 작은 티끌보다 제 눈에 큰 들보가 먼저입니다.